Hallo meine lieben Schüler, herzlich willkommen zum Deutschunterricht.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독일어 수업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독일어로 수능을 보겠다라고 하는 큰 결심을 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선생님도 강의 구성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일단은 강의 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전에 수능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우리 모의고사 한번 보긴 했지만 아직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30 Aufgaben in 40 Minuten, 30문항을 40분 동안 푸시는 거예요. 만점은 50점 만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문제 구성이 30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음, 강세, 철자 및 어휘라고 하는 영역에서 5문제가 나와요. 이게 어디냐면 교재 단원으로는 1강이에요. 1강. 1강에서 요 5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문법 문항이 4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법은 우리가 이제 틈틈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수능 문제에서는 뒤쪽에 있는 4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문법 앞쪽에 보면 이제 문화 영역 문제가 5문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활 문화 아니면 뭐 의사 그 언어 문화 또는 음식, 인물에 관한 소개 표현, 지역 소개 표현 등을 읽기 지문으로 주고 그 읽기 독해를 하면서 문항을 분석하도록 하는 문항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 의사소통 기능 영역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의사소통 기능은 뭐냐면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아, 당신이 식당에서 지금 음식을 주문합니다. 이때 쓰는 표현은 뭐죠? 전화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좋은가요? 아니면 이 광고 글에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요? 이런 것 등을 묻는 문항에 나오는 게 의사소통 기능 표현이거든요. 이거 몇 문항일까요? 30에서 이제 마이너스 쭉 해보시면 나오죠. 총 16문항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의사소통 기능 문항은 수능 특강 교재만 착실히 공부하시면 유형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주로 어려워하는 게 이제 문법과 그 다음에 요즘은 어휘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다의어들을 주로 다루기 시작을 하면서 그래서 이 개념들을 그럼 우리가 좀 잘 틀리는 것들을 수능특강 강의에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바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수능특강 독일어 강의는요. 교재는 20개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강좌는 30강좌. 20 Lektionen in 30 Stunden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자, 앞서 살펴보셨던 4개 영역이 알뜰하게 또 영역별로 잘 연습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져 있는 교재 20개 단원을 일단 강의, 이 교재 20개 단원을 다루는 교재 강의로는 23강을 구성을 했고요. 아,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공략해야 하는 뭐를? 문법을 집중적으로 아니면 탄탄하게 다지기 좀 부족하겠는데 싶어서 특강을 넣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Schritt für Schritt 에서 단계단계별로 step by step이라는 뜻이거든요. 단계단계별로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고 하면 교재를 일단은 순수하게 단원별 내용을 다루는 걸 18강. 그리고 나서는 4강씩 묶어서 실전 문제 풀이할 거예요. 그래서 1, 2, 3, 4 단원 끝나면 강의, 그러니까 문제 풀이 단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또 뒤에 4강 묶어서 해서 문제 풀이 강의가 5강 해서 총 23강이 되어 있고요. 요 특강은 여러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Deutsch leicht und einfach 독일어 어떻게 하면 쉽고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1강에 있었던 발음을 특강 두 번으로 좀 나눴어요. 특강 두 번을 먼저 하고 발음 특강 나머지 이제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1등급으로 가기 위한 문법을 5개 특강으로 또 분리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30개의 강좌로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들으셔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기 위해서 또 정리를 하셔도 되죠. 강의를 하면서 이런 표현들 나오면 특히나 주의하셔야 해요. Tips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중요한 문법 표현, 다이어 의미 또는 일상생활에서 이거 같이 유사한 표현으로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힌트, 팁입니다 라고 해서 제시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this und das, 이것저것이란 뜻이거든요. 이거 뭐냐 하면 주로 독일의 문화 영역을 다루는 지문들 아니면 중요한 행사, 생활 양식 등을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Landeskunde und Redewendung 이라고 되어 있고 Redewendung은 의사소통 표현 중에서도 약간 그 수거적 표현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그냥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문화 영역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아 도대체 rote Faden 막 이런 거 보면 빨간색 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 실마리라는 뜻이에요. 라고 이 표현을 알고 있으면 수거 표현을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면서 그런 것 등을 또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제시할 거예요. This and that 라고 여러분이 강좌 듣다가 이거 합니다 라고 하면 일단은 스톱하고 한 번 더 복습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좌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시간부터 뭘로 시작할 거냐면 특강으로 시작할 거거든요. 차근차근 발음부터 Schritt für Schritt für die Note 1 1등급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Tschüss!